짓기 전에 조그만 주점이 있었는데 이 주모가 마음씨가 아주 넓으신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렁뱅이같이 생긴 선비가 와서 술을 청하니 술을 대접하고 또 밥을 청하니 밥을 대접하고 이렇게 잘 먹고 난 뒤에 벽에다가 화각 한 마리를 그려줬는데 이러기를 나중에 이 화각이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도 웬만한 주모 같으면은 아니 무전 취식이라 해서 그냥 아주 작사를 냈을 텐데 아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야말로 이 취객들이 와서 술을 마시니까 화각이 나와서 춤을 덩실덩실 추니까 나중에 황황을 구경하기 위해서 문전성취를 이루었는데 그야말로 돈을 그리로 모으듯이 끌고 모았습니다.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그 신선처럼 생긴 노인이 와서 술을 청하길래 언성 한가득상 가득 했는데 잘 마시고 잘 먹고 난 뒤에 화학을 불러서 그 화학을 타고 쭉 신선이 되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최호라는 멋진 시객이 한문을 지은 시를 지었는데 그 200이 세 번을 시도를 했다가 못 지은 시가 많습니다. 그 어디에 좋은 글씨로 써놨는데 당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습니다. 아 불공평한 것이 무대인가 합니다.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석인이성 황학과하니 차지의 공여 망노로다. 황학일거 홀부하니 대군천재 공유라 청천영역 한양손을 방초처처 앵무조로다 일모향간 하처시오 연파강상에 사인수를 하더라. 네 그래서 이 강대 최고의 가게 이세춘이 어찌 형님이 지은 월정명에 상응하는 시조 한 수를 안 지을 수 있겠어. 그래서 형님이 우조 시조를 지었는데 나는 좀 질러서 아직 젊으니까 우조 지용으로 한번 화답을 해보겠습니다.
위한